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 먹어볼 메뉴는 참치회입니다. 제가 오늘 다른 메뉴 하려고 재료를 사러 갔다가, 야, 이거 뭐 완전 회를! 이게 참치회예요. 이게 59,800원이거든요.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라, 이 올라간 것 봐. 우리 얼마 전, 며칠 전에 1200일 방송 때, 요거 한 점에 올라간 거 8,000원 먹었잖아, 그죠? 요거 한 점으로다가 만들어진 초밥 그거 8,000원에 먹었잖아. 우리 요거 두 점에 8,000원 주고 먹었고. 이거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, 님들아! 이거 거의 진짜 완전, 횟집에서 먹으면 거의 반값이에요, 지금. 와, 이거 뭐 진짜 난리 나네요, 진짜. 거기다 이걸 서비스로 줬어, 초밥을. 요거 첫 서비스로 줬어요. 요 간장은 제가 일본 간장이니까 제 가지고 있던 간장에 추가를 할게요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사비를 일단 좀 듬뿍 떠가지고 생와사비 간장에 저 와사비 완전 좋아하거든요. 일단 밥부터 하나 먹죠. 밥부터 하나. 이거 진짜 비싼 거야, 이게. 응? 이게 제일 비싼 거잖아. 그 요게 그냥 일반 뱃살. 요게 이제 기름 있는 부분, 요것도 싼 거. 지금 비싼 게 요게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요거예요. 요거 배꼽살은 뭐 개인 취향이라서 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, 너무 처음부터 센거 먹으면 다른 게 맛없으니까 밑에 등급부터 이렇게. 맛있어. 초밥을 하나, 그럼 세게 하나 먹어보자.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, 대박살로다가, 초밥을 하나 만들어서, 이거 우리 8,000원 주고 먹었어! 라큐는 제가 안 먹어서 일부러 다 주지 말라 그랬어요. 무생각, 초생각이나 많이 달라 그랬어. 요거 8,000원 주고 먹었단 말이야, 이거. 그때 감동이 그대로 느껴져. 정말 맛있는 부분이구나, 이게. 우리 김 갖고 올게, 김. 야, 김은 있지, 또. 일단 요 맛있는 살 하나 잡죠. 이거 진짜 말도 안 나온다, 진짜. 이게 미세하게 기름이 이렇게 싹 지방이 이렇게 지방층이 두 점에 이제 8,000원씩 먹었던 초밥이 올라갔던 거. 얘네 살짝 여기 이동합시다. 그리고 요걸로다가 한번 초밥을 하나 올려서 잡숴볼게. 내가 지금 지금 두 가지를 세팅을 해놨거든요? 야, 이 회가 커가지고 잡히질 않네. 와,
샴페인이랑 완전 드라이한 샴페인이랑 청아 준비했습니다. 청아로 할까? 오케이. 맨날 술이야. 자, 청아 때까지는 요. 응? 짠. 아, 이렇게 세팅하고서는 먹으니까는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야. 크, 향긋하구만. 요거 요거 곱살 하나, 이 배곱살 아닌가 이거? 요거 하나 먹어볼까? 와우. 야, 이거 약간 조금 맛있는데? 요거 요거 기름기름한 거. 아, 요거 맛있게 먹는 방법 있네. 아, 내가 멍청했네. 여기 안 녹게 여기다 갖다 놓고. 이렇게 딱 잡아갖고. 와. 이번엔 요거 한번 구워 먹어볼까? 딱 걸쳐놓고. 뒤에는 거의 소고기급 마블링. 어? 짠. 와, 이 불에 향이 들어가니까 말도 없네 진짜.